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이웃님께서 뿌리파리 어떻게 없애나요? 이렇게 며칠 전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저도 이웃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. 이거는 뿌리파리 유충은 식물 뿌리를 갉아먹는 거래요. 그렇기 때문에 흙 속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게 날아다니는 성충을 죽여야만이 번식을 막을 수 있대요.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은 끈끈이 트랩이라고, 그러니까 팔이 끈끈이 있죠. 양쪽으로 찐덕찐덕한 거. 그런 거를 근처에 놔두면은 날아다니면은 그런 거를 이게 붙어서 죽게 되고요. 이 끈적임이 사라지면은 그럴 때마다 새 거를 교체해주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또 다른 방법들을 또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를 끈끈이를 나무즙은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게 양면 테이프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말아서 화분 속에 이제 살짝 이렇게 꽂아두면은 거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벌레가 붙어서 죽기도 한대요.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요 저거 화분 위에다가 이제 자기 전에 저 감자를 자르면 이게 전분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잘라서 그 화분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 촉촉한 부위에 저거 밤에 이렇게 유충이 모인대요. 모여서 붙어 있으니까 아침에 확인을 하고 그 감자를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. 그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것처럼 식충벌레, 그러니까는 벌레를 먹는 이제 이 식충식물이죠.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사왔는데 요런 거를 키우면은 효과가 있대요. 저기, 종류가 뭐뭐 있냐면은, 파리지옥, 또, 끈끈이주걱, 벌레잡이 통풀, 벌레잡이 제비꽃, 코브라 릴리 등이 있는데, 파리지옥이나 벌레잡이 제비꽃, 이런 게 효과가 좀더 있고요. 근데 이런 것들은 하루에 많이 안 잡아먹어서,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지만, 그래도 효과는 있대요. 그러니까, 뭐몇개 놓아주면은 더 좋겠죠? 저도 화초에 근처에 뭐 이상하게 뭐 벌레 얇은 거 작은 거 가끔 돌아다니더라고요. 화초를 안 키울 때는 몰랐거든요. 근데 얼마 전부터 이게 보여요. 몇 마리가 보였었는데 가끔 보이는 쪽에 날아다니는 쪽으로 제가 이거를 옮겨서 선반에다가 놔뒀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안 보여요. 신기할 정도로 얘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고요. 얘 먹으면은 뚜껑이 닫힌다고 하는데 정말 얘가 뚜껑이 닫혔는데요? 얘가 먹었나? 얘 뚜껑이 닫혔어요. 하나는 다른 것들은 뚜껑이 안 닫혀 있고요. 여하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벌레 같은 게 날아다니면 이런 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성충은 어둡고 습하고 잡초가 많은 환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. 그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 되면은 월 2회 정도가 생긴대요. 엄청난 번식이죠. 그래서 4월 중순에 증가하며 5월 하순에 가장 많이 생기고 여름엔 적어졌다가 다시 또 가을에 다시 증가하고 또 9, 10월에는 또 많이 생긴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벌레 같은 거는 다안 좋죠, 뭐. 그래서 이렇게 끈끈이나 이런 거 벌레잡이 식물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좀 없애는 방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날이 이제 좀봄 날씨잖아요. 요즘 갑자기.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한두 개가 보였었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런 걸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웃님들.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.
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,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